자, 지금부터 순서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이 파일 안에 순서 번호가 적혀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뽑은 사람들을 파일에 열었을 때 이제 그 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니어부터 한번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인혁 군입니다. 최인혁 선수 몇 번인지 과연? 자, 1번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뽑자마자 1번이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뽑자마자 1번이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자, 김주찬 선수. 네, 4번입니다. 4번. 축하드려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도 제외하고, 자, 다음 명단 뽑도록 할게요. 자, 김민준 선수. 5번입니다. 5번. 자, 김민준 선수. 5번. 자, 다음은 승재희 선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승재희 선수는 3번입니다. 3번. 네. 자,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용 선수 6번! 아우 축하드려요. 6번. 자, 그 다음 한병 선수 네 2번이겠죠 당연히. 자, 2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로써 주니어 명단 순서고요. 자, 최인혁 선수 1번, 그리고 한병 선수 2번, 그리고 김민준 선수 승재희 선수 3번, 김주찬 선수 4번, 김민준 선수 5번, 자, 마지막으로 안재용 선수가 6번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명단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미리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니어 명단 순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픈 명단 순서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투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순서는 그냥 랜덤 뽑기 방식이 제일 공평한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순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수, 정영민 선수. 자, 과연 몇 번째가 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 네, 정민 선수. 3번. 네, 다음은 배지훈 선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명단은 제거하고, 자, 배지훈 선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지훈 선수는 5번입니다. 자, 5번 축하드립니다. 네, 배지훈 선수 5번이고요. 자, 다음은 김가원 선수. 네, 김가원 선수는 4번입니다. 네, 4번. 네, 다음은 최인혁 선수. 자, 최인혁 선수는 네, 6번입니다. 네, 최인혁 선수 6번. 자, 다음은 유희원 선수. 유희원 선수 7번입니다. 7번. 자, 유희원 선수는 7번. 자, 다음은 자, 유원준 선수는 1번입니다. 네, 유원준 선수 1번입니다. 자, 다음은 김영진 선수. 네, 김영진 선수 8번입니다. 8번. 네, 마지막으로 차민준 선수는 2번입니다. 네, 다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로써 자, 오픈 명단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자, 1번은 유원준, 2번은 차민준. 자, 그리고 3번은 정영민 선수, 4번은 김가원 선수, 자, 5번은 배지훈 선수, 6번은 최인혁 선수, 유희원 선수 7번. 자, 김영진 선수는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음원 제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음원 제출 빨리 하시고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 명단 순서 뽑기였습니다.